소잉빛입니다. 오늘은 기본 원형으로 재밌고 쉬운 패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 그리고 패턴 제도법은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네모난 온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시아는 온난에서 벼동사를 짓고 면이나 마 그런 식물과 루에고치로 실을 얻어서 직물을 짜서 옷을 만들었어요. 밤새 짠 온단이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중간에 구멍만 내서 옷으로 걸치기 시작했답니다. 이것이 판초, 망토의 조상님이 되는 것이죠. 어깨를 기준으로 접히면서 앞과 뒤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하겠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슝슝 들어갔겠죠. 그래서 팔과 몸통을 봉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늘은 신석기 시대에 짐승뼈나 나무 돌을 갈아서 만들어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제를 해서 남는 부분들을 잘라냈겠죠. 그리고 이 소중한 밤새 작업했던 원단이 아까우니까 하나도 버리지 않고 또 남는 것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었겠죠. 이렇게 T자 튜닉이 완성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헐렁한 T자 튜닉도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겨드랑이 부분에 원단들이 겹쳐지면서 불편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하여 어깨에 각도가 생기고 그와 맞닿는 소매 부분도 각도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그 소매는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겨드랑이 부분에 겹친 부분과 아모레 곡선, 소매산의 모양 이런 것들이 평면인 패턴을 입체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복과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한복은 평면적이고 서양복은 입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매산이 직선이면 면적이 모자라고 아몰처럼 둥글면 겨드랑이가 남고 그래서 겨드랑이 쪽은 오목곡을 쓰게 되었죠. 소매산 쪽은 볼록 곡선, 겨드랑이 쪽은 오목곡선의 반쪽으로 봤을 때 S자 이런 모양의 소매 형태는 우리가 패턴 교육에서 처음 만났던 소매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들은 바가 없죠. 물론 궁금해 하시지도 않으셨죠. 하지만 이런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복잡한 제도법을 만나도 근력이 생깁니다. 앞뒤 동일하니 뒷목이 시려워 뒤를 채우고 팔이 몸의 앞쪽을 향하여 움직이니 뒤품이 크면 더 편한 거였어요. 시간이 흘러 이렇게 형성된 패턴을 규격화해야 되는 시기가 왔던 거죠. 그때 제도법이 발생되었습니다. 몇 분에 몇이었더라? 플러스 0.5였나? 1이었나? 이렇게 제도법 자체에 몰두하게 되면 패턴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결국 우리가 왜 패턴을 했던 거죠? 예쁜 옷을 만들기 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옷을 좋아하세요? 옷의 골격이 되는 기초 제도법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쉐입으로 패턴을 자유롭게 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패턴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뒤쪽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시면서 기본 원형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